예, 안녕하세요. 예. 문제 다 보러 왔습니까? 자, 오늘은 그 취득세. 우리 취득세에서는 첫째 세금 누가 내느냐, 그죠? 납세 의무자. 그죠? 두 번째는 그 과세 물건, 과세 대상. 세 번째는 과표. 네 번째 세율. 그죠? 세율에 오면은 이제 기본 세율이 있죠. 표준 세율. 세금을 많이 과세한다. 이거는 중과세율. 그걸 과세 안 한다, 그죠? 비과세. 요건 세금 내야 되죠, 그죠? 납부. 요건 세금 안 낸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표준 세율까지. 오늘은 이제 세금을 많이 과세하는 요거, 중과세, 요 부분. 요거. 중과세하는 요 부분. 요거는 교재, 거기 보면은, 예, 중과세 부분 한번 볼게요. 예, 104쪽입니다. 104페이지. 교재는 요 104쪽. 그 104페이지부터 그 쭉 뒤에 나오죠. 그죠? 그 중과세 부분이 어디까지냐 하면은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120페이지까지. 이게 120쪽까지. 이렇게. 그거 다 읽어보려고 하면 한 두세 시간 걸리겠다. 그죠? 요약하게 보세요. 중과세 부분은 우리 딱 필요한 부분 말만 돼요.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많이 나와야 한 문제. 안 나올 때가 많고. 근데 이걸 너무 시간 투자할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 요 부분 좀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중과 첫째. 사치성 재산. 요런 거는 세금을 많이 과산다. 그죠? 요거. 요게 뭐냐? 뭐죠? 그렇지. 별골 오선주. 그죠? 이건 알잖아. 그죠? 별골 오선주. 알겠죠? 별이 뭐죠? 별장. 요거는 별장. 요거는 골프장. 요거는 오락장이죠. 이건 앞에 오락장 앞에 고급이 붙습니다. 고급 오락장, 카지노, 카지노 이런 겁니다. 오락실이 아니고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요거는 모두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런 거는 세금을 좀 많이 징수하겠다. 그죠? 이거는 기본 세율에 8%를 추징한다. 8%. 요게 8%입니다. 8%. 알겠죠? 일단 요거. 알겠죠? 요거. 별골 오선주 8%. 시험 문제에 다음 중 8% 중과하지 않는 거. 요거 4개하고 딴 거 하나 딱 넣어가지고 찾아봐라.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일단 그런 게 핵심이고 안에 내용들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냥 알긴 알아야 되죠. 그죠?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그 일단은 요거다. 알겠죠? 아,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의 서울지역, 수도권의 공장, 이런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은 이거 중과세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하면은 중과세한다. 수도권이라 하는 거는 서울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시, 그게 뭐 시 알겠죠? 군, 읍 이런 데 아니고 시, 그리고 뭐 의정부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양시, 그죠? 뭐 등등 평촌, 뭐 등.
정도 있잖아, 그죠? 요런 시지역. 시지역인데, 이 지역을 우리가 수도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도권은. 여기, 알겠죠? 그럼 여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과밀되어 있다. 과밀. 그래서 여기는 인구, 그죠? 증가되는 걸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구 과밀 억제 권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밀 억제 권역. 한 번 더 시작. 과밀 억제 권역. 그것도 이 지역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대도시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등록세에 가면은 대도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이 지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이 표현이 같은 뜻입니다. 알겠죠?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게 수도권. 요 말 나오면은 요 말. 같은 말이다. 그죠? 알겠죠? 이런 지역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에 공장을 설립하면은 인구가 또 많이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공장 설립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면은 뭐 교통이라든지 뭐 공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그죠? 너무 많다. 인구가 너무 과밀돼 있으니까 인구 억제 정책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에 만약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지 마세요. 신정설 만약에 했다면은, 만약에 했다, 말 안 듣고 했다, 그죠?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다. 할 수 있잖아, 그죠? 만약에 했다면, 요거는 계심제 걸립니다. 계심제. 계심하다. 그래서, 5년 내에 공장에 필요한 자동차 있죠? 자동차나 공장에 기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까지도 중과세 하겠답니다. 이거, 사무면은. 공장을 신정설하면 5년 내에 취득하는 공장의 자동차라든가 공장의 기계 설비 있죠. 이건 모두 중과세 하겠다. 알겠죠? 요 부분이 바로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이다. 그럼 요 신정설하면 요거를 중과세를 하는데 얼마나 중과세 하느냐? 요거는 표준세율에다가 4%를 추정하겠답니다. 4%. 알겠죠? 4%. 요거는 8% 추정합니다. 요거는 4%. 알았죠? 4% 추징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사치성 재산 수도 공장 신정설이 여기 중과세다. 하나 더 세 번째 마지막에는 이번에는 수도권에 법인 있죠. 법인 회사 설립도 하지 마세요. 법인 이런 법인이 있죠. 주식회사 그죠?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사 오면 이것도 중과세 하겠답니다. 이것도. 예, 그런데 만약에 설립 전입 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5년 내에 취득하는 법인이 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이런 걸 취득하면 이것도 중과세 하겠답니다. 중과세 한다. 알았죠? 중과세 한다. 이거는 뭐 중과세 비율이 몇 프로냐? 잘 보세요. 이거는 조금 특이하죠, 그죠? 이렇습니다. 표준. 여기 플러스 4잖아. 요거는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 요 플러스 4죠, 그죠? 마이너스 4. 알았죠? 그런데 마이너스 하기 전에 곱하기 3배. 요렇게. 그 표준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빼기 4% 이랍니다. 알겠죠?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는. 알았죠?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요게 지금 요 부분에 소유권 부분이 여기 들어왔잖아. 그죠? 통합됐거든요. 여기 현재 통합돼가지고 지금 소유권이 취득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통합됐죠. 여기 2011년에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1번, 2번만 비과세고 등록세는 1번과 3번이 비과세였습니다. 서로 다르죠. 내용이 그죠? 요거는 취득세는 1번하고 2번만 있었고 요 등록세에 1번과 3번이 있었거든. 2번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합되다 보니까 그 세율은 변동되면 안 되잖아. 그죠? 맞추다 보니까 요래 맞춘 거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요래 만들어졌구나.
8%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세 개. 그 결국은, 아,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공장하고 법인하고, 그죠? 요게 중과세다. 알겠죠? 그죠? 그 요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되고,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골 오선주 알고,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거죠. 별장이 뭔지, 골프장이 뭔지, 고급 오락장이 뭔지, 요거 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이 안에 내용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아니, 예. 근데 간혹, 요게 간혹, 간혹이 아니라 한 두세 번 나온 것 같네. 예. 근데 뭐,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나왔었죠. 그죠? 요거. 예. 과연 내용들 잠깐 보고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보세요. 책을 봅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별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별장 먼저 그 별장부터 한번 볼게요. 그거 보면은 105페이지 나옵니다. 105쪽에 아래, 105쪽에 제일 아래. 찾았죠. 별장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그죠? 뭐라 되죠? 한번 읽어보세요. 별장이 뭐죠? 주거용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늘 주거용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비서나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토지다. 그게 별장입니다. 그 별장이란 뭐냐? 우리 법에서 말하는 별장이라 하는 거는 이게 주거용인데 사람이 사는 주거용이다. 그 주거용인데 이걸 늘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살림살이 안 하고 가끔 오락, 비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더라. 가끔 왔다 가더라. 그럼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용도가 보면 우리 여기 세종시에도 저 빈집이잖아요. 빈집, 그죠? 예, 거기 살림살이 안 하고 한 번씩 주인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우리 법에서, 세법상에. 그 요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나 이러면은 시골집이 있잖아. 농어촌에. 농어촌에 보면은 부모님 살아 계시다가 그 돌아가시고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안 하고 그리고 집은 내 집인데 살림살이 안 하잖아. 그죠? 가끔 한 번씩 가서 청소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날 별장이 되면 별장. 문제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다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런 거는 시골에 있는 집은 제외해 줄게. 요렇게. 알겠죠? 거기에 책을 보세요. 뒷장. 그 뒷장에 보면은 106쪽에 제일 위에. 거기 보니까 나오죠. 그죠? 예. 거기 보니까 그죠?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토지로서 요런 규모의 농어촌 주택은 별장을 보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예, 1번 대지가 660제곱미터 이내 200평 이하 마당은 200평 이하. 예. 그다음에 건물 면적 하면은 건물 그죠? 건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 그랬죠. 그죠? 45평 이하. 그 건물 값이 6,500만 원 이하. 요 가격은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니까 실거래가에 비해서 한 70% 되니까 그러면 실제 시가는 한 1억쯤 되겠죠. 그죠? 건물 값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집은 요래 있잖아. 그죠? 요거는 제외하고 마당은 제외하고 요거 값만 1억. 1억이 실제 1억이 넘는 집이다. 이 말 1억. 그럼 시골이 아주 좋은 집이죠. 그죠? 집만, 집값만 1억 된다면 상당히 좋잖아. 그죠? 요게 1억 되면은 그 1억 요거 이하 넘는 건 안 되고 그런 거는 제외해 주겠다. 요게 그 내용입니다. 별장. 아시겠죠? 그죠? 그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 볼게요. 골프장 보세요. 요거는 18홀 이상. 회원제 골프장을 말한다. 요거 알겠죠? 18홀 이상. 18홀 이상. 알았죠? 고급 오락장은 카지노, 카바레, 이런 거. 고급 선박은 요트인데, 요게 3억이 넘는 요트. 3억 넘는 거. 시가 표준에, 우리가 나오는 게 뭐 시가 표준액이죠. 그죠? 그건 실거래가 한 4억쯤 될 겁니다. 4억이 넘는 요트. 요런 거는 고급 선박으로 보겠다. 요거 3억. 우리 책에는 3억 나왔을 겁니다. 예. 시가 표준액 3억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그런 거라는 고급 선박이다.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주택 한번 보세요. 그 주택 찾아보세요. 고급 주택. 예, 고급 주택에 대해서는
그 108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108쪽. 그거 잠깐 보고 갈게요. 보세요. 고급 주택이다. 읽어보세요. 예. 예, 단독은, 예, 보세요. 내가 예, 그냥, 자, 요, 그냥 요래 한번 보세요. 요, 요, 보니까. 예, 단독 있잖아. 그죠? 요 단독은 고급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있잖아. 그죠? 요게 100평이 넘고, 100평. 요거는 200평 초과. 100평, 200평. 알겠죠? 100평을 우리가 제곱미터를 하면은 331제곱미터. 200평은 662제곱미터를 합니다. 알았죠? 요 건물값, 요거 땅은 제외하고 요 건물값만 요게 9천만 원 초과하고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요걸 합한 가액이 6억이 넘는 거. 요게 고급 주택이다. 요렇게. 다시 건물은 얼마라 그랬죠? 100평. 100평 마당은 200평. 건물값이 얼마? 9천만 원. 전체 집값은 얼마? 6억 초과. 알았죠? 요게 고급주택인데 보세요. 요거 세 개가 동시 충족입니다. 동시. 요거 세 개. 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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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다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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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동시만족.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값이 한 30억쯤 나간다. 그리고 건물값이 이게 10억 정도 되고 마당 요게 마당이 얼마냐? 190평. 건물이 얼마냐? 요게 예, 99평이다. 그럼 고급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 100평 안 되잖아. 요게 100평이 넘어야 되고 요게 9천만 원 넘고 6억 넘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안 되잖아. 그죠? 요것도 200평 안 되죠? 이건 고급주택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 고급주택이라는 거는 요게 100평이 넘고 요거 넘고 넘어야 되고 또는 요거 요거 요거. 알겠죠? 세 개.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을 본다. 요거는 20평 이상. 예, 적어드릴게 보세요. 첫째, 건물은 331 넘고, 9천만 원 넘고, 6억 초과. 요게 고급주택. 또는 마당 661을 넘고, 9천만 원 넘고, 6억 초과.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그리고 수영장, 풀장. 요 수영장의 면적은 20평입니다. 20평. 그래서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있으면 요거는 풀장을 본다. 요 다섯 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그런데 요게 2015년에 요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또 6억이 넘어야 된다 해서 요게 다시 또 추가됐습니다.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 집 없죠. 그죠? 거의 없는데 요게 추가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은 요거 다섯 개.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 엘리베이터에 요게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도 6억, 6억, 6억. 여기는 없죠. 알겠죠? 네. 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고급주택이다. 고급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그죠? 요 아파트는 요거는 245제곱미터, 복층은 274제곱미터. 그리고 6억이 넘는 집. 요게 고급주택이다. 이사후 하면 요게 한 74평쯤 됩니다. 약 74평. 그럼 요게, 전용 면적이니까 공용 면적까지 하면 한 80평 되겠죠. 그죠? 그 단독은 80평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단독. 물론 6억 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단층이고 복층이다. 그죠? 그리고 요 외울 때는 공동주택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요래 외우세요. 알겠죠? 공동주택에 다시 해보세요. 시작.
공동주택에 이사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요거는 단층, 복층. 알았죠? 그런데, 만약 이런 집 있잖아. 그죠? 1층, 2층인데, 만약에 2층은 20제곱미터고, 1층은 250이다. 복층 구조잖아. 그죠? 여기 합계가 얼마죠? 270이잖아. 복층 얼마 넘어야 되죠? 274. 넘어야 되는데, 한 개 층이 245로 넘었죠? 그 요거는 고급 주택이가 아닙니까? 원래 요 기준대로 하면은 복층 구조는 24 넘어야 되잖아. 그죠? 요건 아니죠? 그 이렇게 법을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건 고급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을 또 하나 만들었죠. 추가해서. 한 개 층이 245를 넘으면은 요것도 고급 주택으로 보겠답니다. 무슨 알겠죠? 그 한 개 층이 245를 넘으면은 요거는 복층 구조로 요걸 보지 않고 규정을 적용하는 정도 요걸 적용하겠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고급 주택이다. 요게 가끔 한 번씩 나와요. 한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정도. 알겠죠? 그럼 요 종류는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다시 시작. 별골 5선주. 알았죠? 요거 표준 플러스 8%다. 알겠죠? 표준 플러스 4%. 요거는 뭐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한 번 정도 보세요. 빼기 4 곱하기 3이다. 그죠? 자, 2번, 이제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와서 수도권에 공장을 신증설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중과산, 이 지역은 중과산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서울에 보면은 대표적인 공단이 있잖아. 공단 지역. 구로공단. 그죠? 요즘은 뭐 디지털 단지를 합니다만은, 이런 공단 지역은 공장을 설립해야 되죠. 그렇잖아. 그죠? 인천에도 수출 산업 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 안양에도 공단이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뭐 평촌도 공장이 있을 거고, 이런 공단 지역. 이런 공단 지역은 공장을 설립해야 되죠. 그죠? 공단 지역은 중과산업 안 되겠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공단 지역은 제외한다. 그죠? 그 공단 지역은 제외한다. 공단 지역을 뭐라 부르느냐? 요런 공단 지역을 요래 표현합니다. 산업단지.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또는 유치지역이다. 요래 부릅니다. 알겠죠? 세 가지로 부른다. 다시, 시작.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요런 지역은 중과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았죠? 왜? 공단지역이니까. 공단지역은 공장을 설립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들어와야 되니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나 유치지역은 제외한다. 됐죠? 그 다음 공장이다. 그죠? 요 공장이 나왔는데 이 공장은 무조건 다 중과세가 아니고 도시형 공장. 도시에 우리 말하면 일반인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장이 있죠. 그죠? 요걸 우리 이름을 요래 부릅니다. 도시형 공장.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도시에 있어야 될 공장. 시내에 있어야 될 공장입니다. 즉 말해서 뭐냐? 세탁 공장, 인쇄 공장 이런 겁니다. 알겠죠? 세탁 공장, 인쇄 공장인데 종류가 163가지입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는 그냥 요 말 한마디. 무슨 공장? 도시형 공장. 알았죠? 그 다음에 신설. 신설은 무조건 중과세 하느냐?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조그만한 거는 소규모는 중과세 안 한다. 알겠죠? 거기 얼마냐? 150평 이상입니다. 우리 시험에 제곱미터 나오니까 500제곱미터 이상. 알았죠? 500제곱미터 이상 중과세다. 그 다음에 정설은 요거는 100평 초과, 100평이 넘어야 됩니다. 330제곱미터 초과 또는 기존 면적의 20% 이상, 요게 정설로 보겠다. 요라면은 중과세 하겠답니다. 알겠죠? 서울 지역에 내가 공장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공장이 지금 1000제곱미터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공장이. 그런데 내가 요만큼 확장했습니다. 300제곱미터를 확장했다. 이거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죠? 왜? 보세요. 정설했다 그랬잖아.
330은 안 되죠? 안 되잖아. 이상,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기존 면적의 몇 프로? 20%, 요 기존 면적의 20%면 200이잖아. 넘었죠? 이건 중과세 합니다. 요 말 뜻 알겠죠? 330을 넘거나 기존 면적의 20% 이상 중과세 대상이다. 알겠죠? 요거, 됐다. 다시 한 번 더, 자, 시작.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제외, 요 무슨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 신설 얼마, 500, 여기 시험에 600이 나왔어요, 600. 알겠죠? 요런 게 시험에 나와요, 요런 거.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을 포함하여 중과세 한다. 틀렸잖아. 그죠? 모든 공장 중과세 한다. 틀렸죠? 도시형 공장 제외되잖아. 그죠? 600 틀렸잖아. 이렇게. 알겠죠?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 요거 같이. 알겠죠? 그죠? 요거 알아놓고. 자,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밑에 보세요. 수도권에 법인 설립 전입 있잖아. 그죠? 요 법인도 마찬가지. 요 법인도 도시형 법인, 요거는 제외입니다. 도시형 넣으면 무조건 제외다. 알았죠? 도시형. 도시형 하면 요거는 법인 하면 병원 같은 거. 병원. 알겠죠? 병원, 뭐 학교 이런 겁니다. 재단법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요 도시형 법인은 중과세 뭐 한다? 제외. 알았죠? 제외. 그럼 법인이라 그랬다. 그죠? 법인이라 그러기 때문에 요 법인은, 그죠? 요 법인은 앞에 아무 말이 없죠? 그래서 자, 영리 법인도 중과세 대상이고 비영리 법인도 뭐다? 중과세 대상이다. 구분이 없으니까. 알겠죠? 근데 법인 그랬잖아. 그럼 영리법인도 뭐하고 중과세, 비영리도 뭐한다 중과세. 요게 시험에 세 번 나왔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중과세 제외한다 틀립니다. 알겠죠? 어느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 그죠? 요게 왜냐면 문제 우리 법상 요래 되어 있습니다. 법인 되어 있다 보니까 영리, 비영리 모두 뭐한다 중과세 한다. 알았죠? 설립전입하고 나서 5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한다 그랬죠? 그죠? 부동산 중과세 하는데, 요 부동산 중에서 하나 제외하는 거, 요 법인이 주식회사니까, 요 직원들 숙소 있죠? 그죠? 사원용 숙소 아파트로서, 제곱미터, 요게 18평 이하, 18평 이하면, 요 60제곱미터면 18평이, 요거는 중과세 뭐 한다? 제외해 주겠답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이잖아. 그죠? 그런데 숙소, 기숙사. 알겠죠? 직원들 숙소로서 18평 이하 제외한다. 알았죠? 제외. 내가 방금 18평이다. 이래 말씀드리는데 몇 개 안 나옵니다. 알겠죠?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100평을 좀 우리, 이래면 좀 쉽잖아. 100평 가면. 그죠?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곱미터 나오죠. 그죠? 331제곱미터 이런 나옵니다. 알겠죠? 또는 330,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한 평이 얼마죠? 몇 제곱미터죠? 3.3058이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래서 이제, 법 만드는 사람들이 요걸 반음하면은 331이 되잖아. 반음 안 하면 330 돼버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걸 통일 안 하고 이걸 어떤 사람은 331. 330 이래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면 같다. 알겠죠? 요래 나오든 이거는 같은 거다. 200평이 나왔다. 200평이 나오면 요거는 662 또는 얼마? 660. 알았죠? 요거 기본이고 이제 몇 개 방금 했던 거 그죠? 한 해드리 보세요. 18평 그랬습니다. 18평 가는 거는 3.3 하면 되니까 60제곱미터. 60. 알겠죠? 60이다. 알았죠? 20평 하면은 요거는 67. 67이다. 알겠죠? 67. 그 다음 우리 뭐, 아, 이건 알잖아. 25.7평 얼마죠? 80. 우리 국민주택. 그죠? 25.7평. 그럼 뭐, 45평. 150. 뭐, 요 정도. 알겠죠? 더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 세법에 나오는 게, 뭐, 몇 개 안 나오니까,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요 정도. 그러면, 여기서 18평, 20평, 요 정도. 알겠죠, 그죠? 요거.
됐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끝났다.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그러면은, 공,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만약에 내가, 저기 의정부에서 공장을 내가 하고 있다가, 요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닫고 폐쇄했다, 그죠? 폐쇄하고 저기 안양으로 이사 왔습니다. 안양. 요 의정부에서 하던 공장을 내가 문 닫고 안양으로 이사 왔다. 와서 하나, 공장 하나 설립했다, 여기다가. 신설했습니다, 여기 와서. 요거 중과세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로 봐, 이 수도권 전체로 봐서 공장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죠, 그죠? 그게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럼 중과세 여기서, 그죠? 요거 하나. 그러면 중과세 제외한다. 다른 말을 바꾸면은 신정수를 보지 않는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뭐다? 공장을 이전하는 거. 요거는 중과세 안 한다. 아, 공장 이전은 중과세 안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의정부에서 하다가 저기 요거 문 닫고 인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의정부에서 하다가 공장 문 닫고, 그죠? 서울로 이사 갑니다. 요거는 중과세 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공장을 이전하더라도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이건 뭐 한다? 중과세 한다. 왜? 서울이 또 더 복잡잖아. 그죠? 그래서 서울 안으로 도지 마라 이겁니다. 알겠죠? 이거 중과세 한다. 하나 더 볼게요. 보세요. 여기서 공장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공장을 빌려서 하던 사람, 빌려서, 임차, 빌려서 하던 사람이 요 공장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요게 집기를 갖고 와서, 여기 와서 공장 하나 신설했습니다. 요거는 공장이 늘어났습니까,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이거는 중과세입니다. 그래서, 빌려서 하던 자가, 임차하여 하던 자가, 그 공장을 이전하면 요거는 중과세 한다. 그 여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장 신설로부터 2년 내에 이전하면 중과세 하겠답니다. 알겠죠? 그 2년이 지나면 중과세 안 하겠단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중과세 뭐 한다? 한다. 그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서울 밖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가면 중과세 한다. 그죠? 빌려서 하던 자가 2년에 이전하고 중과세 한다? 한다. 알았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우리, 뭐, 그냥 들어보시면 돼.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내가 승계받았다. 중과세 안 하겠죠? 그죠? 안 늘어났잖아. 그죠? 세 번째, 업종을 바꿨다. 이거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업종 변경, 이런 거. 또 기타, 요거 정도만 알아놓고, 이런 게 있죠. 그죠? 요 수도권 밖에서 내가 공장을 하나 설립인가를 받고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거는 중과세 아니잖아, 그죠? 수도권 밖에서 내가 공장을 하나 설립 허가를 받고 짓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그 사이에 여기 수도권에 편입됐다. 이거는 중과세 뭐 하겠다? 제외. 알겠죠? 제외하고. 기존에 공장이 있었잖아, 그죠? 있는 공장이 너무 낡았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짓다. 중과세 안 하겠죠?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샀는데, 그죠? 5년이 지나고 나서 공장을 설립했다. 이건 중과세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거. 중요한 거. 뭐냐? 문제를 풀다가 5년 가는 게 나옵니다. 5년. 알겠죠? 세법에서 5년 말이 나오거들랑, 5년 내에는 중과세 하고, 5년이 지났다 하거든 중과세 제외다. 알았죠? 5년 내에는 그 중과세 대상이 나왔다. 유효. 중과세 한다. 5년이 지났다. 중과세 안 한다. 알았죠?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세법에서는 우리 소멸 시효도 5년, 채측에도 5년이잖아. 그죠? 항상 5년 나오, 문제에서 5년 나오거든라. 읽어보면은, 여기 5년 내인지, 5년 후인지 지문 읽으면 알 수 있잖아. 5년 내에는 뭐 한다? 중과세 한다. 5년 지났다 뭐 한다? 중과세 안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러면은, 요게 끝났습니다. 요 부분.
그 요약 좀 해드렸으니까 그걸 이제 더 읽어야 그죠?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은 요 정도 해서 요거는 머리 좀 기억하셔야 되겠지 그죠? 요 정도는 요약해서 그죠? 아 사치성 재산 요 내용하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하고 법인 설립 전입 요게 하나 더 한다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요게 본점을 짓기 위해서 부동산 땅이나 토지를 땅이나 건물을 샀다. 요것도 중과세합니다. 알겠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도 중과세 대상이고 수도권의 본점을 신설하거나 본점용 본점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샀다. 요것도 중과세 대상이다. 자, 이거 끝났는데 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2% 나옵니다. 그죠? 2% 요거 이름이 2%를 우리는 뭐라 표현하느냐? 요래 표현합니다. 중과 기준 세율이다. 요런 말 씁니다. 그럼 2% 말 대신에 요 말을 많이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 시작. 중과 기준세율. 다시 시작. 중과 기준세율. 그러면은 요 8%를 우리는 다시 표현하면은 2% 곱하기 4배 맞죠? 맞잖아. 그죠? 그러면은 2%가 4배니까 보세요. 읽어볼게요.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이해됩니까? 400, 4배가 100분의 400이잖아. 그래, 법에는,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는. 시작. 뭐, 이거는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할 수는 없잖아. 요래 기억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죠? 기억은 요래 하고, 읽을 때는 요래 읽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 알지, 알지, 이게.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 곱하기, 아, 빼기.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예? 어.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 이래 나와요, 이렇게. 8% 말 안 씁니다. 시험 문제. 왜냐, 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니까. 다음은 세율이다. 다음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으로 과세하는 거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쓰면 되잖아.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 2%. 100분의 400은 몇 배? 4배. 결국 얼마란 말이죠? 8% 이 말입니다. 그 8% 추징하는 거는 사치성 재산이잖아. 그 요거 읽고 쓰시면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 100분의 400이 나왔다. 그죠? 아, 2%에 4배. 100분의 200 하면 2배. 알았죠? 그죠? 자, 한번 읽어 봐요. 시작.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 요거는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2배. 알겠죠? 예. 그럼 끝났습니다. 또 어. 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지난 세안의 표준세율은 보세요. 그게 매매는 4%. 정렬을 받으면은 아 읽을 때는 그냥 맞지. 표준세율 그래요. 표준세율 읽을 때는 표준세율이 요거 내용만 다르잖아. 상속은 2.8이잖아. 지금 했죠, 그죠? 보존도 2.8 맞죠, 그죠? 그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별장을 내가 매매로 샀다. 그러면 이 별장은 4%잖아, 표준이. 여기에다가 8% 추징하니까 몇 프로? 12%. 별장을 정려받았다. 정려는 얼마? 3.5잖아. 여기에다가 8% 얼마? 11.5%.
별장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표준이 2.8이잖아. 여기에다가 8% 얼마? 10.8%. 그래 과세합니다. 그리 그냥 표준 세율 이래버리지. 여러 가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냥 표준 세율 그래요. 알겠죠? 예, 이 말 쓸 수 없잖아.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죠? 그냥 표준, 요건 그냥 그대로 표준 세율에 이랍니다.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 거. 요런 식. 알겠죠? 요래 놓은 거. 됐어. 여기 이제 세율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 하나, 메모. 요거 이제, 특별한 경우다. 요, 우리가 특례세율이라고 하는데, 요게 두 가지 있습니다. 예, 하나 보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표준에다가, 그냥 메모해서 그냥 기억해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표준에다가 2% 빼는 거. 표준에다가 2% 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말도 말을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표준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을 차감한 세율, 차감 뺀 거. 그렇잖아, 그죠? 요걸 다른 말 뭐라 한다? 중과 기준 세율.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2% 빼고 가시는 게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 뭐냐? 환매 등기, 합병 등기, 합병, 분할 등기, 상속 등기, 1가구 1주택, 건축물 이전 등기, 그니 이전 등기 요게 모두 다 표준 마이너스 2%다. 끝에 저거 뭐가 나오죠? 등기. 알겠죠? 요거는 모두 요게 뭐냐면은 취득세는 비과세, 등록세만 과세하는 겁니다. 과거에 취득세가 2%였거든요. 원래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그거 빼주고 과세한다. 등록세만 과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2%만 과세한 게 있다. 2%. 그럼 다른 말은 뭐라 할까요? 중과 기준 세율로만 과세하는 거. 2% 과세하는 거. 그게 뭐냐? 보세요. 요거 우리가 이거 과세 대상이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광학권, 어업권, 임목, 골, 콘, 종, 성, 요 있잖아. 그죠?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밑에 요거. 요게 2%짜리입니다. 2%. 광어, 임목, 골, 콘, 종, 성, 요 2%짜리. 알겠죠? 여기에다가, 지목 변경, 요것도 2%. 종류 변경, 요것도 2%짜리. 2%입니다. 그리고 과점 주주 있죠? 과점 주주도 2%. 의지 취득이네, 모두. 요 2%짜리. 하나 더 하면은, 아파트 개수 등도 여기 2%짜리다. 요거. 그래. 요거 하고 요건데 이거는 거의 다 뭐 잘 안 나오고 이거는 예. 부동산하고 관련도 없다 보니까 그죠. 여기에요. 지목 변경. 그러니까 요게 요거 세 개가 무슨 취득이죠? 의제 취득이잖아. 그죠? 의제 취득이잖아. 아, 의제 취득 요거 하고 개수하고가 2%짜리구나. 세금 2%입니다. 그래, 지목 변경 2%, 종류 변경도 2%,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도 2%, 개수 수리한 게 있죠, 수리. 개수도 2%. 알겠죠? 2%다. 요거는 시험이 한 번 나왔고, 딱 한 번 나왔는데, 최근에 나왔어요. 요게 한 3년 전에 나왔네.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고, 요거는 통합되었으니까 2011년에 요게 이제 생겼거든요. 생기고 나서 우리 시험에 요게 세 번 나왔습니다. 요거. 요거 2% 빼고, 요거는 이제 요거 전에는 없던 거거든. 요거 생기면서 생겼으니까 2% 빼는 게 요게 네 가지 있다. 그죠? 요게 특별한 경우다. 특례세율. 요 두 가지까지 하고 나면은 다 끝나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비과세다. 그죠? 요거는 취득세 비과세 부분 아마 앞으로 그 교재 앞에 있을 겁니다만. 우리 교재는 보면은 잠깐 앞으로 한번 볼게요. 취득세, 거기 비과세가 어디 있죠?
뒤에 나오는가? 요거는 예, 요거 비과세는 간단해요. 자 보세요, 요 다섯 개니까 그 최근 곡이 나와요. 생각 보시고 다섯 개 요약해도 뭐 첫째는 국가 기관이 취득했다. 뭐 당연히 과세 안 하겠지, 그죠? 국가가 취득했다. 임시 건물, 아파트, 모델하우스. 요거는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 과세 안 한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은 과세 안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거, 신탁재산. 요런 거.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거, 그죠? 예. 요런 거 과세 안 한다. 네 번째, 환매권 행사. 인한 취득. 과세 안 하고. 개수. 수리. 수리하는데, 이건 아파트, 공동주택에, 말하자면 엘리베이터나 설치했다. 이런 건 과세 안 하겠다. 요게 취득세 비과세 규정이다. 국가가 취득했다. 알겠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임시 건물. 잠깐 맡아 있는 거, 신탁 재산. 그리고 환매권 행사, 개수, 요런 거는 과세 안 한다. 요게 비과세 규정이다. 요건 다 알겠는데, 그죠? 요거 하나가 환매권이 뭐고, 그죠? 환매. 우리가 차를 갈아타는 걸 뭐라 하죠? 환승이라 그러잖아, 그죠? 환승하는 건 여기 뭐냐? 다시 승차했다, 그죠? 승차. 환매하는 거는 다시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알겠죠? 소유권을 넘겨줬다가 다시 취득하는 거. 환매라. 다시 매수하는 거. 환지는 뭐라 하죠? 환지. 다시 받은 땅. 돌려받은 땅이잖아. 그죠? 돌려받은 땅, 그걸 환지라 이라죠. 그죠? 그 환승은 차를 갈아타는 거, 승차하는 거, 환매라 하는 거는 다시 매매하는 거, 환매. 요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요런 거는 뭐 수용됐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거, 뭐 징발재산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그죠? 내 땅이 있는데, 요런 땅을 가로질러서 도로가 났다. 요 땅이 뭐가 됐죠? 수용됐죠? 됐잖아, 그죠? 소유권이 넘어갔잖아. 그 넘어갔는데,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유권 넘겨줬는데, 요 도시 계획이 변경이 되었답니다. 변경. 그래서 도로가 요래 난답니다. 요렇게. 응? 그러면은, 요 땅 원 소유자가 취득할 수 있죠? 그죠? 원소 취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땅을 다시 소유권 넘어갔잖아, 일단은. 넘어갔던 땅을 다시 취득하게 되니까 결국은 매매가 되잖아, 그죠? 다시 취득하니까. 그 요 취득, 다시 소유권 넘겨받은 게 취득이 되니까 우리 법상 세금 내야 되잖아. 요 세금 뭐 하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게 환매권 행사입니다. 다시 되돌려받는 거. 알겠죠? 수용되었다가 되돌려받는 거. 요런 거 우리 과세 안 하겠답니다. 알았죠? 예. 요게 환매권 행사다. 요게 비과세. 그 요거는 세금 안 낸다. 요거 세금 내야 되잖아.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죠? 60일 내에. 그 내용은 122쪽. 요 내용은 122페이지에 돌아옵니다. 납부. 그게 뭐가 나와 있죠? 부가증서 나오잖아. 그죠? 그 취득세는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세금 내야 된다. 60일 내에. 예. 그 60일 내에 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그죠? 상속으로 취득하면 요거는 상속 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상속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국내 국익이 아니고 외국에 있으면은 그거는 9개월까지 연장해 줍니다. 상속인 중에 누가 외국에 살고 있으면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60일 내에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취득으로 되시면 자진 뭐 해야 되죠? 신고납부 해야 되죠? 그죠?
요 사유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걸 이행을 안 하면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이 가산세는 구분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예. 요 신고 안 했다. 보세요. 무신고는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그죠? 과손은 얼마? 10%. 납부는 얼마? 납부가 아니고 부당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 0.05%. 여기 가산세. 그죠? 신고 안 하면 20%입니다. 과소 신고는 10%, 부당은 40%, 납부 불성실은 하루에 0.02%. 알았죠? 요게 가산세. 그런데 요게 법정 신고 기한인데 60일이다. 그죠? 60일이 지났다. 요게 지나고 나서 1개월 사이에, 1개월입니다. 요 사이에 신고 납부는 요 법정 신고 기한이잖아. 그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신고한다. 1개월 사이에. 60일이 지나고 나면은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요 60일이 지나고 나서 1개월이 가기 전에 요 사이에, 물론 이제 고지서가 요 사이에 발부되는데 발부되기 전입니다. 1개월 요 사이에 만약 신고 납부하면은 50% 감해 주겠답니다. 50% 감면해 주겠다. 50% 감면해 준다. 요거. 요걸 50% 빼주겠답니다. 알겠죠? 50%. 그럼 결과적으로 요 사이에 하면은 요게 몇 프로 될까요? 10%. 요거 지나면 얼마? 20%. 알겠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요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20% 감면한다. 우리 시험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틀렸잖아. 그죠? 예? 오호, 뭐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요걸 안 해주고, 요거, 알았죠? 요것만 50% 해준다. 그 시험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한다 했습니다. 시험에. 그래 나왔어요. 요것만 50% 감면해준다. 요걸 뭐라 한다? 시작. 기한 후 신고. 한 번 더 시작. 기한 후 신고. 여기서 보면 1개월 간 의미 있잖아. 그죠? 1개월이 뭘까요? 며칠이죠? 1개월이 여기에는 보니까 60일 돼 있고 요 1개월 돼 있잖아. 그죠? 이 법에 1개월은 31일 있죠. 또 있잖아. 적은 달 또 있지. 29도 있고 28도 있잖아. 그럼 뭘 말하죠? 예, 이거는 이 말이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다 통합하니까 이거 무조건 이겁니다. 5월 10일 날이면은 한 달, 1개월 하는 거는 한 달, 6월 9일. 큰 달, 전달 구분 없이. 2월 15일 하면 무조건 언제? 3월 14일. 이게 한 달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거는 뭐 큰 달, 전달 구분 없이. 요거는 날짜 계산 해야 되잖아. 그죠? 날짜 계산, 그죠? 해야 되죠. 요거는 무조건 하루 빼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신고 납부. 여기 이제 좀 특별한 경우가 있다. 그죠? 두 가지. 보세요.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되었다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라든가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런 경우. 아, 이런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세요. 60일 내에 안 하면은 요것도 가산세를 부과하겠다. 알겠죠? 이런 경우. 그러니 비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이 되거나 표준세율 대상이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잖아. 그죠? 예를 들면은 우리 비과세라면은 이런 임시건물은 비과세 맞잖아. 그죠? 아파트 모델하우스인데 요게 존속기간이 1년을 넘으면 안 되죠? 정말 1년 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 근데 1년이 철거 안 했잖아. 그러면은 비과세가 다시 뭐 돼버리죠? 과세 될 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그날로부터 며칠 내에,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아, 이런 경우가 있다. 하나 더 마지막에, 우리가 만약에 집을 샀다.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신고 안 하고, 신고 안 해서 세금 안 내고, 그죠? 팔았다. 팔아버렸습니다. 들켰다. 세무서 알았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중과산세 80% 징수하게 됩니다. 80%. 이걸 우리 뭐라 하느냐? 중과산세라 한다. 알겠죠? 80%입니다. 취득을 하고 나서 세금 안 내고 팔았다. 그럼 몇 프로? 80%. 알겠죠? 80%.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그죠? 제외해 주겠답니다. 중간에 80% 가서 안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의제 취득입니다. 의제 취득. 요거 아까 세 개 있었잖아. 아까 제가 적어드리죠. 뭐였죠? 첫째 하나 뭐? 지목 변경. 그렇지. 네, 맞습니다.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제외한다. 알았죠? 요 경우는 80% 적용 안 한다. 알았죠? 요거.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지목 변경은 중과세 안 한다. 알았죠? 안 한다. 요거만 안 합니다. 그럼 신고 안 했다는 것은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지, 그죠? 뭐 등기도 안 했겠지, 뭐. 당연히, 그죠? 뭐 이런 경우에 80%를 중과세 한답니다. 자, 하나 딱 보세요. 내가 만약에 땅을 샀는데 1억짜리 샀다. 1억짜리 샀다가 신고 안 하고, 그죠? 요거 신고 세금 안 내고 팔았다. 오늘 1억 5천에 팔았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알았다. 그럼 80% 부과되죠? 요 80% 돈이 얼마일까요? 1억짜리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는데 세금 안 내고 팔았다. 그죠? 그럼 80% 중과산세가 부과된답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가 돼? 요 80% 얼마일까요? 얼마 내야 되죠? 8천만 원. 너무 많잖아, 세금. 그죠? 8천만 원. 그렇죠? 예. 우리 취득세 1억이면은 원래 세금 얼마 내야 됩니까? 4%잖아. 4% 맞죠? 그죠? 요, 내야 될 세금 4% 있죠? 요 4%에 80%. 알겠죠? 여기에 80%면 얼마? 3.2가 되지. 무슨 알겠죠? 그죠? 요걸 말하면 요거, 요거. 그럼 원래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400만 원이잖아, 그죠? 400만 원인데 320만 원을 더 내라. 요게 중과산세입니다. 실제는 그래 안 크죠, 그죠? 덩치는 큰데, 요걸 알아놔야 되지, 요거, 요거. 80%. 알겠죠? 시험에 요게 나오니까, 80%다, 요거. 알겠죠? 실제는 요지의 80%를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4%의 80%. 그래서 요게 중과산세인데, 요거는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과점 주주는 뭐 한다? 제외. 알았죠? 예. 네. 끝났습니다. 취득세 부분. 예. 네. 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그죠? 오늘 방금 했는 요거, 방금 했던 거. 예. 네. 세율 부분 해봤잖아. 그죠? 세율. 표준 세율. 중과세, 요거 비과세. 알겠죠? 예. 잠깐 쉬었다 갑시다.